자, 오랜만에 해보는 월드컵. 오늘 희쁨이랑 같이 해보려고 희쁨이 데려왔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왜 이래? 혼자 방송할 땐 잘만 하더만. 자, 제가 취무등 유튜브에서 본 건데, 결혼식 후 당황스러운 남편과 아내 월드컵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 자기랑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 난 지금도 당황스러운데. 일단 남편 버전부터 32강으로 한번 해보자. 좋아. 자기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 좀 더 가까이 와. 목소리를 좀 크게. 말을 많이 하라고? 아우 야, 귀 터지겠어. 어. 자, 한번 해봅시다. 가까이 오라길래. 자, 결혼식 후 당황스러운 남편. 어느 게 더 당황스러운지. 털 많은 남편과 세대 차이 나는 남편. 벌써부터 이거 세대 차이 심하게 나오고 있네. 이 새가 아이가 아닌데. 그러게. 어. 털 많은 남편? 어떤 거 같아? 털이 저 정도로 많아? 그러게, 이거 사진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뭐, 이 정도면? 오랑우탄 아니야, 저거는? 세대 차이는 솔직히 지금도 느끼고 있지 않아, 자기야? 근데 난 세대 차이는 참을 수 없어. 어? 왜? 털은 레이저 받으면 되잖아. 아, 털은 관리가 가능한데 세대 그치, 차이는 관리가 안 돼. 그치, 아무리 뭐 가르쳐도 그게 차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저는 SNS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을 SNS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 오늘 유행하는 밈을 다 알고 있어.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오늘 본 거를 한 일주일 뒤에 플레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그 밈을 써먹어. 그럼 플레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그때 살짝 좀 느껴요. 아,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알려줘. 근데 난 그 정도는 내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차이가 나는 걸 못 참는다면 근데. 아,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웃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뭐가 웃겨? 이러면 좀 난감해. 근데 자기는 다 웃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웃겨. 아, 그래? 어, 그 밈이랑은 상관없이 아. 그냥 자기가 입을 열면 웃겨. 근데 내가 킹반인 친구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설명을 하면은 일단 내가 그 밈을 써. 그러면 애들이 안 웃어. 아, 그래? 그러면 나는 혼자 웃어. 야, 웃기지! 웃기지! 근데 애들이 그게 뭐야? 이렇게 일반인들의 순수한 물음을 하면은 참을 수 없어. 아니 근데 그건 몰라? 이러고. 그렇게 따지면 내가 자기 주변 친구들보다 밈 같은 건 훨씬 많이 할걸? 내가 어, 인터넷 그치. 문화는 어, 훨씬 많이 접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킹반인 친구들은 그게 뭐야? 이러면 내가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어. 그 설명을 하고 애들이 아 진짜? 하고 웃으면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요즘 밈이야 이러면 아 어디서 밈이야 이러면 트위터 이러면 아 미안해 난 인스타밖에 안 해서 몰랐어 이러면 아 괜찮아 트위터나 인스타나 비슷비슷한데. 근데 오늘도 우리 세대 차이 좀 크게 느끼지 않았어? 어떤 거? 쎄쎄쎄. 아 근데 내가 쎄쎄쎄는 몰라. 제가 쎄쎄쎄 푸른 하늘 나서 이거를 했는데 희쁨이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노래는 알고 손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손동작을 몰라. 아니 근데 요즘 애들도 그건 알지 않아?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를 몰라? 아 이건 중학생도 알아? 그치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몰랐던 거야. 어. 그 손바닥 우리 자기가 멍청한 거였네. 잠시만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당황스럽다고? 난 세대 차이? 세대 차이. 털은 레이저로 쏘시면 되잖아. 좋아.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만났는데 털이 이 정도 있어. 우와! 스파게티다! 아! 짜증나! 솔직히 맨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딱 그 티가 나는 당황스러움은 털이지 않을까? 맛있는 빼빼로다. 어? 어? 근데 그래도 세대 차이가 더 심각해? 그치. 내가 털이 이렇게 많아도 밀고 관리하면은 사랑해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근데 난 지금도 자기 다리털 스파게티처럼 아 나 진짜 미쳤나봐.
알았어. 세대 차이. 이거 삐 처리시켜 주세요. 밝히는 남편과 어우 짧아요. 밖에서도 남지는 만지는 남편. 근데 이거 둘 다 플레임인데? 아니. 그러게. 아, 이거 우리 가족들이 볼 텐데. 그냥 둘 중에 뭐가 더 당황스러운지만 얘기를 해. 그러면 저는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이요. 난 밝히는 남편은 좋아. 아, 밝히는 남편은 좋아? 응. 왜? 섹시하잖아. 안 밝히면 솔직히 뭐지? 이제 나한테 식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약간 성적 매력을 계속 그치.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그치. 하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쪽은 진짜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밖에서 만지는 남편은 싫어? 뭐지, 사람들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스릴을 즐기는 그런 거는 싫은 것 같아. 몰래 몰래 만지는 거지. 근데 몰래 몰래 하는데 그거는 본인 당사자만 몰래라고 생각하지 옆에 주변에 300명 있는데 몰래? 300명? 그 정도로 많으면 안 만지지 않을까? 그치, 공공장소를 가리라. 그런 거죠.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 자,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남편. 뭐야, 카메라. 카메라인 척하는 개야, 귀여워. 개논. 개논. 그리고 결벽증 남편. 당황스러운 거? 응. 난 둘 다 좋은데. 내가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해도 좋겠어? 근데 자식보다 개를 먼저 키웠으면 그럴 수 있지. 개를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나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개를 등한시하는 건 싫어. 결벽증 남편은 어때? 난 좋은데? 자, 결벽증이 뭔지 몰라? 알아. 그냥 좀 자기 관리 잘하고 깔끔한 그런 게 아니라 병이야, 병. 막 각도만 틀어져도 막 이렇게 샥샥 맞추려고 하고 그래도 좋아? 난 좋을 것 같은데? 난 깨끗한 게 좋아서. 자기 내가 결벽증이었으면 자긴 벌써 죽었어.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서 막 맨날 화내고 그러는데? 아니야, 결벽증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는 말 하는 시간에 그냥 지가 하고 말아. 난 좋을 것 같은데? 화도 낼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아 미안해 이러고 다음에 그럼 열심히 하는 척 하면 되지 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당황스러워? 난 둘 다 좋은데. 결혼을 하고 봤는데 둘 중에 이 둘 중 하나의 상황이야. 그럼 나는 그래도 그냥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남편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 일단 이건 넘어가자 그럼. 응. 아직 볼 거 많으니까. 아, 짜증나. 아, 짤이 왜 이래? 아, 짜증나. 앞내 나는 남편이랑 얜 두상이 왜 이래요?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몰래 야동 보는 남편. 저게 바로 귀두 컷 아닐까? 그러네. 그 자체네 진짜. 난 앞내 나는 남편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 난 좀 냄새에 민감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 냄새를 못 버티고 계속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향이 좋은 사람이 좋기 때문에 플레임한테도 향기 나는 샴푸와 이제 바디로션 그런 거를 많이 추천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나는 어때? 냄새 안 나? 자기 냄새 안 나지. 자기 냄새 좋지. 자기는 샤워도 매일매일 하고. 맞아. 자기는 안 하고. 맞아. 저 오랜만에 샤워했어요. 자기 내가 샤워 막 4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면 어땠을 것 같아? 아, 너무 더러울 것 같아. 근데 왜 넌 안 해? 아니 나는 머리만 안 감을 뿐이지 샤워는 매일매일 했음. 왜 샤워하는데 머리를 안 감아? 머리 말리기 귀찮아서. 그래, 그 정도 머리 길이면 좀 귀찮을 만도 해. 야, 몰래 야동 보는 남편은 왜 안 당황스러워? 난 좀 섹시할 것 같은데. 야동 보는 남편이? 어. 왜?
아직 팔팔하다는 증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성욕이. 성욕이 있는 남자를 되게 섹시하게 생각하네? 응. 그렇구만. 하긴 그게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럼, 막, 진짜, 무성욕처럼 막, 뭐, 지나가는 섹시한 거 봐도 막, 무덤덤 이러면은, 아, 뭐야, 짜증나, 이럴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원래 야동 보는 남편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맞아, 이거는 엄청나게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여서 저는 이런 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결혼을 했는데 야동 안 보는 남편이 더 그렇지. 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남편이 야동을 보는 거를 뭐라 하는 와이프들을 이해하지 못해. 왜 그러는 거지? 사생활이고 또 몰래 똥 싸는 남편 막 이러면은 그거랑 비슷한 거지. 대놓고 야동 보는 남편이면 좀 당황스럽긴 하겠다. 어 그건 그래. 좀 거실에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나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막 난 떳떳해 이러면서 막 야동 그건, 보고 그건 안 되고 이제 몰래 그냥 몰래 봐야지. 어 몰래 그래서 암내 나는 남편. 오타쿠 남편이랑 겁쟁이 남편. 난 겁쟁이 남편이 너무 싫을 것 같아. 오. 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좋아. 오타쿠는 내가 쌉타쿠여가지고 괜찮아요. 내가 막 동물원 갔는데 어 자기야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 뒤에 숨고 그러면 오 패고 싶은데. 그럼 오타쿠 남편은? 난 좋아. 난 같이 다닐 수 있어. 자기가 코스프레 하고 싶다면 같이 코스프레 해가지고 만약에 나의 베이비가 생긴다면 걔도 코스프레 시키면서 셋이서 코스프레 사진 찍고 서코 다니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의 오타쿠 성지인 그런 데 가서 굿즈도 사고. 내가 싫을 것 같아. 그럼 뒤에 막 피규어 20, 30개 막 이렇게 진열장 사가지고 막 난 괜찮아. 그리고 막 거기에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해. 원래 피규어 하나당 20, 30만 원 하는 거 알지? 제대로 된 퀄리티는 막 그런 데 돈을 계속 써. 근데 나는 차라리 뭐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랑 맨날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고 차라리 그런 거보다 그냥 피규어 모아가지고 닦고 아, 집에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천사로 보이네. 어. 오타쿠 남편이. 재밌는 만화 있으면 나 추천해주면 나도 만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보면 되지. 막 양아치 같은 애들 만났는데 그럼 겁쟁이 남편으로 초점을 바꿔서 막 양아치 같은 애들 만났는데 자기를 데리고 뛰는 게 아니라 아저씨 일로 와봐요 하면은 자기 버리고 그냥 내가 막 도망가. 그럼 내가 싸워야지. 아, 그래놓고 상황이 정리가 됐어 어떻게? 내가 정리를 아, 한 거야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 그냥 보내줬어. 내가 양아치 너무 한심해가지고 남편이 한심해서 아 그냥 가 이러고 보냈단 말. 내가 양아치들을 그럼, 정리하고 자기야 정리해서 빨리 와. 자기가 날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남자가 갔으니까 여자 불쌍해서 아 그냥 가라 아, 가라 이렇게 한 거지. 그 양아치들 갔어. 그 내가 자기가 터벅터벅 왔어. 그래서 어. 내가 숨어가지고. 자기야 괜찮아? 이러고 이제 뒤늦게 챙기면 잘 어떨 것 같아? 그래 처음엔 무서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처음엔? 어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도망가려 했었는데 나도 같이 도망갔어야 되는데 당황스러워서 나는 이제 서 있고 혼자 갔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딱 결혼을 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야.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태지만 딱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아 그럼 내가 얘를 믿고 평생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은 스물스물 들 것 같아. 어, 굉장히 무섭네. 겁쟁이 남편으로 합시다. 아! 아 깜짝이야. 아우 짜. 아우.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더러운 게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야. 아 정말 너무 짜증나.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아니 저 열매가 있잖아 짜증나. 열매? 아우 크다 아우. 자, 아우 더러워. 작은 남편과 사치가 심한 남편. 아 둘 다 별론데. 둘 다 별로야? 어. 그러면 왜 왜 둘 다 별로인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작은 남편. 애들은 가라. 아 그냥 이유를 말해줘. 아우 새벽 한 2시였으면 얘기했을 텐데. 내가 지금 살짝 닉네임을 받았는데 미성년자 장작이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고민을 해보고 사치가 심한 남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말 실수할까봐 내가 무섭다. 사치가 심한 남편.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버는데 뭐 한 얼만큼 쓴다고 해야 사치일까? 80? 80? 20만 원 생활비로 딱 쓰고 100만 원을 버는데 80만 원을 자기의 뭐 꾸미는 뭐 옷이랑 아 그러니까 자기 벌이에 따라서 쓰는 비율이 오바가 되면은 아, 사치가 심한 거다. 그런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거기에서 뭐 한 2-3천 썼다 하면은 사치가 심한 게 아닌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한 달에 2-3천씩 쓰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치 심한 거 아닌가? 내가 얼마를 벌든? 그래도 자기는 괜찮아? 1억을 버는데 2-3천을 쓴다? 1억을 버는데 2-3천? 한 달에 2-3천? 한 달에 2-3천 쓸 게 있나? 자기야 근데 돈은 진짜 작정하고 쓰려고 하면 진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근데 우린 쓸 게 없네. 그냥 우리 붕어빵 먹고 냉면 사 먹으면 끝인데 뭐. 너무 소소하고 행복한 삶이다. 귀여워. 나는 붕어빵을 열 마리나 먹어보고 싶다. 내가 내일 사줄게. 알았어. 싸. 난 사치가 심한 남편. 간단하게 치킨을 먹는데 한입 빼어먹는 게 좋으세요? 튀김옷부터 갉아먹는 게 좋으세요? 라는 비유가 그나마 이해되지 않을까요?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지돈 나도 벌고 남편도 벌어. 근데 남편이 지 취미야 돈 쓰는 게. 그래 쓰기 냅뒀어.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애가 있다. 근데 애한테 드려야 할 돈도 빼가지고 자기한테 쓰는 건 안 돼. 와 그건 진짜 선 넘지. 그러니까. 왜 나 아까부터 계속 이거 보고 있는데 어떤... 왜 이렇게 송충이 같이 생겼냐? 귀걸이잖아. 그러니까. 까르띠에 귀걸인데 너무 송충이 같이 생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 징그러워. 까르띠에 보소. 그 둘 중에 그럼 뭐가 더 치명적이야? 전자가 좀 더 치명적인 것 같아. 그 정도야? 작은 남편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뭐 그치.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걸 그때 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엄청 충격받을 것 같아. 깜짝 놀랄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때릴 것 같아. 왜 안 커지지? 팍! 그래 작은 남편.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땐 적의 1위일 것 같아. 그런가? 그렇지 않아? 그니까 가장 큰 배신감을 들게 하는 게 저거 아니야? 솔직히 뭐 저거는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잖아. 맞아. 결혼을 한 이후에 확인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맞아. 아 근데 수술? 수술이 돼요? 그런 게? 확대 수술 돼? 커지는 수술은 정식이 없어. 커지는 수술이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된다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커지는 게 만약에 이제 5cm에서 막 9cm는 가능한데 1cm에서 4cm 되긴 힘들지 않나? 아닌가? 나 모르겠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그게 좀 가슴 수술은 그 여자의 흉통 여기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크기를 해준다 하더라고. 여기가 흉통이 작은 사람은 크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거든? 그래서 남자들도 좀 비슷한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검색해서 본 게 아니고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임. 뭐 너무 심도 있게 알아보진 말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그럼 내가 자기랑 결혼한 이유가. 거기까지. 자 네. 리액션 없는 남편이랑 잘 안 걷는 남편. 나는 리액션 없는 남편이 힘들 것 같아. 오. 잘 안 걷는 남편은. 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걷자 걷자 이렇게 하고 어디 가자 이럴 것 같은데 리액션은 천성이라고. 뭔지 알지? 그 센스.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난 엄청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희쁨이가 계속 저한테 했던 얘기기는 해요. 방송에서도. 서로 리액션이 좋으니까 뭘 해줘도 다 받아주니까 그게 너무 서로 재밌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케미고 맞아, 맞아. 잘 맞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난 재밌어서 결혼했어. 맞아. 잘안 걷는 남편보다 리액션이 없는 남편. 아, 근데 잘안 걷는 남편은 내가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니까. 그, 잘안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이퀄 게으름이잖아. 맞아, 맞아. 모든 일을 하려면 일단 걷는 게 베이스인데. 잘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나는 리액션 없는 것보다 잘안 걷는 게더 치명적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리액션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 그 정도야? 난 내가 해주는 모든 거에 다 웃어야 돼. 앞으로도 열심히 반응해줘야겠네. 내가 자기 알았어. 웃을 때까지 하잖아. 리액션 없는 남편. 자기가 난물 떠줘. 자, 자꾸 깨는 짓 하는 남편이랑 코딱지 파는 남편이 있네. 둘다 자긴데? 엉덩이 긁음? 둘다 자긴데? 뭐래? 자꾸 깨는 짓을 하는 거는 뭘까? 좀 약간 정 떨어지는 짓 하는 건가? 이건 근데 좀 되게 모호하다, 막 기준이. 밥 먹다가 이 쑤신 거 나한테 들이밀면서 먹을래? 이러는 거? 그런 거? 그런 깨는 야, 짓은. 진짜 그거 너무 심한데? 나 자기가 그래도 싫을 것 같은데? 그건 윤두준이 와도 싫을 것 같은데. 진짜 그 급이 확 낮아진다,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이런 자세로 자기야, 나쟤 어때? 이러고 어필하면 어떨 것 같아? 고추 팔찌. 아이. 근데 막 이런 몸짓 같은 걸로 깨는 짓을 아니지. 한다고 그거 하면은 요가 자세 아니야? 나는 맞아.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자기 깰 되게 것 같은데. 나 자기 되게 유연하다 하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말이 애매모호하다. 난 자기 엉덩이 긁는 거 되게 귀여운데. 벅벅벅. 나 엉덩이 안 긁어! 뭐래 졸라 긁잖아. 벅벅벅. 코딱지는 많이 판다. 맞아. 난둘다 괜찮은데. 별로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 그나마 좀 코딱지가 별로인 것 더러울 것 같아. 코딱지는 휴지로 했으면 좋겠어. 같아. 그렇구만. 어우, 짤이 다 진짜 역하다. 뭐든지 대충 하는 남편. 이건 안 돼? 주말에 TV만 보는 남편. 이건 안 돼? 어떡해? 자기야, 이거 나야, 둘 다. 아니, 지금 남편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야. 내가 둘 다여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결혼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뭐든지 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에 계속 TV만 봐. 난 차라리 그럼 1번이 더 싫을 것 같아. 뭔가 이제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TV를 보면은 아유 열심히 살았으니까 TV는 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수 있거든. 그래 좀 쉬어. 주말엔 쉬어야지 이러고 그렇게 할것 같은데 뭐든지 대충대충 하면은 정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뭘 시켰어. 장바오라 시켰어. 근데 막 빼먹고 사온 거야. 그럼 뭐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어. 까먹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제 그 정도로 빼먹었으면 메모를 하고 가야 되는데 메모도 안 하고 또 빼먹으면은 진짜 좀정 떨어지고 빡칠 것 같고 이 빡딱할 새끼 집어 하면서 던져야지. 욕할 것 같아. 다시 사오라고 할것 같고. 그렇구만. 맞아, 자기는 약간 열정적이고 좀 계획적이고 난 야망 있는 철두철미한 난 야망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그리고 그게 나지. 그게 너지. 따두 따둥 따두비두바. 따두비두바. 맞아, 이거는 조건이 일단 주말이라는 맞아 거에 맞아 한정이 맞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맞아 맞아. 같진 않아요. 열심히 살았으면 쉬어야지. 근데 이건 뭐냐? 볶음 만드는 기계냐? 야, 그런가 봐. 뱃살에 볶음 만들어서 뭐해? 뱃살을 근데 내가 빼야지. 자기가 저 정도 털이 있으면 봐 괜찮았을 것 같아. 아, 털이 이 정도만. 레이저 받으면 아까는 좀 너무 유인원 아니야? 아, 가슴 털은 별로 막 그렇게 거부감 안 드나 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원래 나는 뭐 거니까. 그렇긴 하지. 그치. 레이저로 지우면 되잖아. 청테이프. 근데 레이저도 돈이 들잖아. 고통과 노력과. 그럼 청테이프로 뜯지 뭐. 괜찮은데. 뭐든지 대충하는 남편. 화나면 소리 지르는 남편. 뚱뚱해져 가는 남편. 둘 다 난데? 그러니까. 둘 다 자기인데? 어떡하지? 근데 원래 화나면 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 뭐 그치. 화가 나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질러? 그리고 뚱뚱해져 가는 남편도 난데? 근데 이제 화내면 소리를 지른다. 플러스 물건을 던진다 이러면 안 되고. 아 위험하다. 화나면 소리를 지른다. 그 정도는 괜찮아. 화가 나니까. 아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이러면서 막. 그 정도는 괜찮아. 아 왜 이렇게 화나게 이러면 내가 잘못해서 아 미안 이러고. 만약에 나도 화나면 아 뭐야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뚱뚱해져 간다? 용납할 수 없다. 뚱뚱한 건 싫어. 마른 것도 싫은데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난 남자는 좀 등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 정도? 아 너무 싫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짜리. 진짜 이거 뭐야 짜리. 아들 떨어진다 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뚱뚱해져가는 남편이 더 그래? 싫어. 화나면 소리 지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근데 여기에 조건부가 물건을 집어던진다. 폭력적으로 바뀐다. 그건 안 되지. 폭력적으로 바뀐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뚱뚱해져 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야? 그치. 그럼 나도 폭력적이니까 될 수가 있어. 나도. 아 뭐야 왜 여기 자리 잡고 눕는 거냐고.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에이구, 우리 이쁜 애들 다 왔네. 우리 삼병이도 왔구나. 그렇구만. 일단 여기에는 화나면 소리 지르는 남편이라고만 써있으니까. 그치. 이건 근데 좀 허들이 너무 높다. 이거 만든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보기로 넣었는지 모르겠네. 그럼 본인은 뭐 소리 지르면은 결혼 안 할 건가? 아니 누구든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지. 그럼. 자 뚱뚱해져가는 남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심하게 잘생긴 남편. 이건 땡큐 아니야? 당황스러운 거니까. 아. 근데 그건 결혼식 후에 눈치채지 않지 그치? 않아? 그치? 좀 이상한데? 약간 조금 희한한 문장이 있네요. 무서운 문신 있는 남편. 난 싫을 것 같아. 좀 멋있는 문신이면 좀 유행? 멋진? 좀 어울리는 문신이면 괜찮은데 막 야쿠자 조폭처럼 용 같은 걸 그려져 있고 막 잉어, 용, 봉황 막 그런 거 있으면 사무라이 그려져 있고 그런 거 싫을 것 같아. 뜯으면 안 돼, 삼동아. 뜯기고 싶어, 엄마한테? 이런 영혼 상실 문신 어때? X나 싫어, 진짜. 진짜 X나 싫어. 참 웃기네. 귀여운 뭐 토끼, 고양이 그런 건 괜찮아. 심하게 잘생긴 남편은 그냥 연애 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난 문신 있는 남편 싫어요. 아 문신 근데, 있는 건 괜찮은데 무서운 건 싫어. 나 정도 외모였는데 이제 딱 자고 일어나서 부스스하게 일어났는데 심하게 잘생겨 보여. 내 얘기 아니야. 아 자기 얘기 아니야? 내 정도 되는 외모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얼굴로 보여. 그러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 좋지 뭐. 그러면 뭐 애도 한 다섯 명씩 낳고 그러지 뭐. 방금 좋지 뭐 하는데 진짜 장모님 생각나더라. 말투가 똑같아. 우리 엄마랑 나 말 똑같지. 어쨌든가 무서운 문신 있는 남편으로. 이게 뭐야 씨. 자 상남자 남편이다.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 상남자가 저렇게 꼭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남자도 좀 케이스가 많아. 맞아. 다양해서. 맞아. 잘 모르겠네. 근데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게 이제 내가 울 때까지 그건 싫을 것 같아. 근데 한번 했어. 한번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장난을 쳐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했는데 애가 울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 얘가 이 정도 하면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들 거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 조심하면 괜찮은데 그걸 끝까지 해. 애가 울 때까지 계속
장난이 지나치다고 하니까 당연히 선을 넘는 장난이겠지. 계속 계속? 그럼 난 그게 싫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구만. 상남자는 저 뜨거운 물만 저렇게 안 먹으면 될것 같은데. 막 계속 운동 열심히 하고 완전 근육질 몸매. 그건 내 이상형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군. 자, 그럼 그냥 이걸로 갑시다. 2층 이하 뛰어내린다고? 잔소리하는 남편, 친구 좋아하는 남편. 난 자기랑 결혼한 이유가 자기가 친구가 없어서 좋았어. 그래? 친구가 많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피곤했을 것 같아. 자기한테 신경 많이 못 쓰고, 아, 아, 자기야, 계속, 나 친구 만나러 좀 갔다 올게. 해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에, 자기야, 이러고 막.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나는 친구 없는 찐따 같은 자기가 좋아. 자기. 근데 나도 그런 내가 좋아. 그치? 나는 그냥 자기가 인터넷상에 있는 친구들이랑만 얘기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 나 인터넷상에도 친구가 없어, 자기야. 난 자기밖에 없어. 아니, 자기 인터넷상에 맨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저기 디스코드로 맨날. 뭐 우리 직원들? 잔소리하는 남편은 어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잔소리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지. 그럼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뭐. 와, 자기는 그런 게 되는구나. 나였으면 바로 죽방 날라갔는데. 난 그런 게 돼. 난 그냥 앞에서 알겠어. 그래. 이러고 그냥 슥 넘기는데. 내가 참 살기 좋은 성격임. 넌 대단해. 친구 좋아하는 남편? 나는 내가 친구가 많잖아. 난그 마음을 안다고. 항상 나가서 놀고 싶음. 근데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 자기는. 난 지금 딴데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창원이랑 부산 쪽 살았으면 맨날 나가서 놀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자기는 어떨 것 같아? 아,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거 아내 월드컵 할 아, 때도 그래, 나와. 좋아.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이랑 꼴초 남편. 난 꼴초 남편이 싫어. 둘 중에 비교를 하면 꼴초가 더 싫어? 내가 자기랑 결혼한 이유가 자기가 담배를 안 펴서 좋아. 자기는 나랑 결혼한 이유가 되게 많구나. 되게 조건이 많은데 그거에 부합을 많이 했나 보네. 아, 나 담배 피는 거 너무 싫어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일지도? 그럼! 우리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데! 맞아, 난 담배는 손도 안 댔지, 진짜. 그리고 난, 뭐지? 차라리 담배를 필 바에 술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기는 술을 안 먹잖아. 정말 완벽한 남자를 내가 빨리 찾았다고. 그렇구만. 근데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은? 친한 사람이면 괜찮아. 사람들 앞이라니까, 이런데. 이런 데에서 뭐, 어제 좋았다, 막 이런 얘기. 사람들이 후원했어, 그러면? 아니, 후원 안 하고 맨날 주주주주 떠들고 막 이런 거지. 아, 사람들이 후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꼴초가 더 싫어? 더 싫어. 확실하네, 이거는. 담배는 너무 싫어. 담배 어떤 점이 싫은 거야? 냄새도 싫고, 집에 냄새가 배기는 것도 싫고. 그 이쁘고 비싼 그럼. 가구들 사이에 막 담배 냄새 배고. 근데 그러면은 꼴초인데 집에서 안 피고 맨날 밖에서 피고 와. 꼴 보기 싫을 것 같아. 진짜 내가 친구들아 미안 니네 얘기 좀 할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걔네랑 술을 먹다가 담배 피러 나가. 그럼 난 멍하게 있어. 그러고 그 아, 자기 남피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딨냐 이게 집에 같이 있잖아. 밥을 같이 집에서 먹어. 아나 담배 좀 피고 올게 하고 밑에 내려가. 그럼 한 2시간 뒤에 들어와 막. 아 담배 피고 오면 넌 누구랑 좀 통화 좀 하고 왔어 이러면서. 그냥 좀 그런 게 싫지. 좀 뭔가 초치는 느낌? 그 분위기를 초치는 느낌? 맞아.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은 식후땡이라고 하지. 밥 먹고 꼭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담배는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나름 자유라고 하지만, 선택의 자유라고 하지만, 진짜 요즘 사회는 담배를 점점 안 피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애초에
그 담배가 유행했던 것도 그 당시에는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이 없었었거든. 맨 처음 등장했을 때. 그냥 뭐 맞아. 간지. 그때 그리고 여자들도 약간 되게 많이 폈어. 담배를 피면은 속이 개운해지고 약간 기분이 좋아진다. 약간 스트레스 해소제.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는 경향이 생겼죠. 그치. 천천히. 담배 냄새도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맞아. 좋아요. 꼴초 남편. 자식에 집착하는 남편. 뭐야 이 짤은. 부인 뒤에 숨는 남편. 이거 겁쟁이 남편이랑 비슷한데? 어떤 게더 치명적이야? 부인 뒤에 숨는 남편이 정확히 뭐 어떤 거야? 뭐 무슨 일만 터지면은 아 자기가 해결해줘 이러면서 숨. 겁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자. 자식 집착하는 남편은? 자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자식만 애지중지하는 거지. 애지중지랑 또 집착은 다르잖아. 만약에 애들이 내 자식이 20살인데 밤 7시야. 전화를 겁나 해. 언제 들어오니? 언제 들어오니? 어? 이러면서. 그런 거 괜찮은데? 그런 게 집착 아닐까? 막 주말에 어디 가면 어디 가는데? 이러고. 남자애들이랑 조금만 지나가는 거 보면은 그 남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어휴. 남자애한테 그게 그야말로 집착이다, 진짜. 남자애랑 있는 거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너 누구니? 이러면서 막. 아, 방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괜찮은데? 라고 한건그 예시가 괜찮다는 거지, 그치, 응. 그거 자체가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박도 안 되고 막. 둘 중에 하나. 난 자식 집착하는 남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난 주변 친구들의 토탈을 좀 알거든. 애들, 난좀 여자애들 친구가 있잖아. 그리고 막 막 그런, 통금 있고 그런 애들. 부모님들 많았다고. 나야 뭐 나는 항상 뭐 어딜 가든지. 프리덤. 그럼 나는, 난 항상 프리. 근데 나 같은 애가 잘 지킨다니까, 그런 걸. 진짜 그런 거에 엄청 속박되는 애들이 거짓말도 해가지고 막 부모님 속이고 하고 나는 당당하게 얘기했어. 자율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게 그치, 그렇게 그치, 그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억압하면은 거짓말 늘고, 그치, 오히려 일탈을 하고 싶은 그니까, 욕구가 더 커져서 맞아, 맞아. 그렇게 엇나갈 돼. 확률이 더 높아져요. 나는 항상 어디 갈 때, 나이 친구랑 가 하면서 그 친구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터치를 안 했거든. 그래서 근데 그렇군. 좋아. 자식 집착하는 남편으로 갑시다. 자식 집착하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야. 싸우고 다니는 남편이랑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 자 이제 개 되는 남편의 예시가 이제 진짜 막 전봇대에 맨날 너무 시비 걸고.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어 이러고 그냥 집에 와서 자는 거랑 술에 취해가지고 한 다음에 오줌 아무 때나 막 갈기고 근데 개가 된다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니지. 어떻게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지. 개가 된다는 건 그럼 맨 악난이가 된다는 술 거. 먹으면 맨날 경찰 불러오고 막 그런 거? 두개좀 비슷한데 그러면? 싸우고 다니는 건 약간 그 화를 못 참는?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눈만 마주쳐도 그 정도면 병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둘 중에 박빙이다. 둘 중에 뭐가 더 싫어? 근데 둘다 같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술을 안 먹으면 걔가 안 되고 착한 사람이야? 그게 더뭔 싫을 것 소리야? 같아. 아, 술술을 안 먹으면은. 먹으면 정상, 멀쩡한 근데 사람이고. 술 먹으면 걔가 된다고? 근데 난 그게 더 싫을 것 같아. 차라리 일관적이게 미친놈이면 미친놈이지. 아, 그래? 오히려? 그러면은, 아, 쟤 성격 아는데. 그러면 술 먹었을 때 지랄 맞다. 그러면 항상 그런 말이 있어. 아, 얘가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이 좋은데. 난그 말이 제일 싫어. 그래? 왜?
나는 술 먹으면 걔 되는 남편이 싫을 것 같아. 차라리 싸우고 다니는 남편은 연이라도 하지. 확고해서 확고해서, 아, 얘는 진짜 확고한 미친놈이구나. 갈길 가자, 안녕. 그렇구나. 그치, 당황스러운 걸 따지는 그치, 거니까. 그치, 그치. 얘는 그냥 확실하게 이제 선을 딱 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또 그치. 묘하게. 차라리 결혼식 후에 만약에 계속 싸우고 다닌다를 알게 되면, 아, 근데 둘다 똑같이 이혼할 것 같은데. 둘다 맞아, 이혼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갈게. 아니. 자, 16강이다. 뭐 이건 당연히 작은 남편이겠죠? 그쵸? 네. 뭐 아까 다 얘기했던 거니까. 네. 네. 자, 16강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스피드하게 가보자고. 네. 세대 차이 나는 남편과 겁쟁이 남편. 어느 아, 게더 싫어? 이건 좀 고민되는데. 겁쟁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 부정적이진 않네, 자기가. 아, 둘다 별로여서 둘다 고민하고 있어. 세대 차이도 별로야?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남편이 좀 그런 느낌 아닐까? 뭔가 자기가 드립을 쳤는데 이해도 못하고, 걔 뭐야? 아, 막뭐 이러고.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밈이 좀 빠삭하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세대 차이가 도대체 어떤. 부장님 개그 계속하는 사람이잖아. 아, 아재 개그.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더 싫을 것 같아. 그냥 승질낼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승질내면은, 나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승질내? 이렇게 하면은 본인만 나쁜 사람 그러니까 되고 막 나만 나쁜 애 나는 속 되고, 터져 죽겠는데. 나만 막 어떡하냐 그러게, 이러면서. 어렵네. 겁쟁이 남편도 참 고민이다. 정말 고민이다.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비등비등하다. 그러니까. 중앙을 눌러볼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정확히 골라줄게. 좋아. 그래도 겁쟁이 남편이 좀더 별로인 것 같아. 세대 차이가 나도 극복은 할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뒤로 와! 이렇게 하면서 나를 지켜줄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겁쟁이 남편은 나랑 잘 맞아도 으잉 무서워! 이러면서 내 뒤에 숨으면. 자기 팔아먹고 막. 그니까 양아치들한테 안 맞으려고 나막등 밀쳐가지고 네가 대신 맞아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 좀 근데 이거 짤 지금 보니까 이 동상인데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단 거잖아. 이거 지금 보니까 화살 쏘려고 했던 큐피트 같은데. 이짤 찍고 싶어가지고. 맞아, 웃기네.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과 무서운 문신 있는 남편.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이 싫을 것 같아. 오, 문신보다 더. 그치, 문신은 그래도 뭐 지우면 그만. 지울 수 있다는 선택지가 지우면 있으니까. 그만인데, 장난을 계속 친다는 거는 이제 애들을 지 장난감으로 보는 거잖아. 삑하면 울리고 막. 그게 확실히 엄청 그런 게 있네. 내가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알겠어 장난이야 이러고 넘기면 또 나만 또 예민하게 만들고, 애가 울잖아 이러니까 아 놀다 보면 애들이 울면서 크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 더 화날 거 아니야. 아, 진짜 막 상상하는데 자기 그러니까 혼자 막 되게 지금 빡쳐하고 있어. 애들은 울면서 크는 거야 목소리가 이러면 커졌어. 그러면 열받을 것 같아. 그렇구만. 친구 좋아하는 남편, 꼴초 남편. 이건 꼴초죠. 꼴초 완전 무조건 완전 꼴초. 그냥 꼴초죠. 술 먹으면 개 되는 남편과 뭐든지 대충 하는 남편. 술 먹으면 개 되는 남편. 개 되는 남편. 대충 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대충 하면 가르치면 그래도 알지 않을까? 야, 술한 먹. 평생을 대충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수정이 되겠냐? 난 솔직히 힘들다고 봐. 그러게,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하다. 그럼 내가 꼼꼼하게 하면 되지. 그래도 죽어도 이거는 싫다. 술 싫어. 먹으면 걔네 남편 싫다. 그렇구만. 앞내나는 남편과 뚱뚱해져가는 남편. 좀 비슷비슷한 주제들이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근데 나오고 있네. 이거는 그래도 뚱뚱해져가는 남편이 싫을 것 같아요. 앞내가 나면 내가 샤워 시키고 뭐 씻기면 어? 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난 앞내는 약간 체질이라고 생각해. 씻겨도 나. 앞내가 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샤워를 좀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덜한 거지, 앞내가. 자주 자주 씻기고. 응. 향수를 좀 뿌리고, 집에서도. 살 그렇구나. 냄새 나는, 비누 냄새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냥 향수를 약간 몸에 진짜 뭐 들이붓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원래 자신이 자주 쓰는 향을 진짜 한 1년 쓰잖아? 그러면 내가 몸에 그걸, 배. 그걸 안 해도 내는 몸에 배. 그러니까 향기를 몸에 배게 하는 거지. 그치, 그치. 1년을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데, 뚱뚱해져 가는 남편은 살뺄 생각이 없어 보일 것 같아. 계속 뚱뚱해져 가잖아. 아우, 큰일 났네. 살 빼야 되는데. 리액션 없는 남편과 자식보다 걔를 더 좋아하는 남편. 날 리액션 없는 남편.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식 집 자식 집착하는 남편과 코딱지 파는 남편. 자식 자식 집착하는 집착. 남편. 비교가 안 되죠. 자, 8강입니다. 뚱뚱해져가는 남편과 자식 집착하는 남편. 자식 집착하는 남편. 와, 뚱뚱한 것보다 자식한테 집착하는 게더 싫어? 그치, 자식이 아, 더 중요하니까. 그렇구나. 뚱뚱해져가는 남편 뭐 알바 아니지 뭐. 이제 자식의 그 정신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니까 자식을 더 신경 써야지.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과 겁쟁이 남편.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 이거 세네. 결승까지 가겠다, 이거. 골초 남편과 리액션 없는 남편. 와, 세다, 이거. 진짜 세다. 자기 아, 입장에서 되게 셀것 진짜 같아. 세다. 아. 담배 피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한 후에 막 알고 보니까 진짜 담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반응이 없는 그냥 근데 멍하니 있는 사람. 내가 연애 때는 담배 안 피다가 결혼하니까 담배를 펴? 그럼 이혼 사유잖아. 날 속였거든. 담배도 엄청 큰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뭐 이혼을 하든 말든 어쨌든 일단 당황스러운 남편이니까. 그러면 꼴초 남편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 숨겼으니까. 그치, 숨겼잖아. 오케이. 자, 작은 남편과 아이들한테 지나친 남편. 아, 이거 좀 크다. 와, 이것도 크다. 자식에 관련된 거냐? 그니까. 부부의 성생활이냐? 이게 역시 그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되게 흥미진진해진다니까? 그러게. 아니, 이게 왜 노딱이야? 예술품인데, 어? 예술작품의 한 부분인데. 그리고 심지어 없잖아!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남편이 좀 싫을 것 더. 같아. 좀 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은 진짜 그치. 멋있다, 자기. 근데 난 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애 문제가 생기면 애 쪽으로 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는 진짜 멋진 엄마가 될 거야. 뭐? 4강.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과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 와, 세다. 와, 이건 정말. 술만 안 먹으면 진짜 멀쩡한 남편이야. 근데 둘다 이혼하고 싶을 것 같아. 나 혼자 키울게, 이러고. 양육비만 주렴. 와, 진짜 이게 결승 같다. 자기야, 이 다음이 더 심각한 거야. 그래? 어떡하니? 자, 결정을 해야 할 때야. 너무 어렵다.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 술을 안 먹일 수 있나? 안 먹일 수 있지. 근데 막 회사에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러면 그럼 내가 그럼 걔가 되는 거지. 회사 인사과에다가 얘기해야겠다. 정말 남편이 술을 두번 먹으면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회식 자리에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지? 걔가 되는데. 그럼 난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이 더 싫을 것 같아. 걔 되는 남편은 자식도 때릴 것 같아요래.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장난 지나친 남편이 더 싫을 것 같다고? 쟤는 술안 처먹어도 X라니까. 아,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자기가 필터링 좀. 죄송합니다. 알았어. 저거는 좀, 네. 술을 안 술만 안 먹어도, 네. 먹으면은 정상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쵸, 그쵸. 자, 자식한테 집착하는 남편과 꼴초 남편. 꼴초 남편이 좀더 싫을 것 같아. 20살 되면 내가 나의 자식을 독립시켜주지 뭐. 아빠가 모르는 곳으로. 하긴 집착은 그런 한계가 있다고 그치 그치 생각이 그치 드니까. 그치 차라리 내가 그 자식을 20살 아니야 고등학생 되자마자 고1 되자마자 기숙사 학교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도 난 애가 걱정되니까 그 근처에서 원룸에서 살게, 자긴 여기 살아 이러고. 가끔 올게, 안녕 이러고. 난갈것 같아 애 따라서. 그렇구만. 합리적이야. 꼴초 남편. 자! 대망의 결승입니다. 목이 탄다, 목이 타. 자, 우리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 월드컵 결승. 아이들한테 장난친 남친 남편, 꼴촌 남편. 난 결정했어. 뭔가요? 꼴초 남편이 더 꼴보기 싫을 것 같아. 그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분리시킬 것 같은데? 그렇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거다. 그치. 근데 꼴초는 컨트롤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나는. 아이들 계속 장난치면은 나 그냥 따로 살자. 거의 이혼인데? 그런가? 그냥 이제 이혼은 안 하더라도 그냥 뭐 친정이나 시댁에 보내지 않을까? 분리를 아이를. 하면 그나마 이게 그치 좀 되는데, 그치 그치. 이거는 뭐 혼자 근데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그니까 아니고. 근데 꼴초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계속 담배를 피워. 와, 바로 눌러. 내가 임신 너무 납득이 그러니까 돼버렸어. 내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젖먹이야. 젖먹인데도 담배 피고 들어와서 내 새끼 이렇게 해. 내 새끼 옴쪽쪽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젖병 방금 삶은 걸로 이빨 다 뽑을 것 같아. 다 쳐가지고. 방금 삶은 젖병으로 이빨 다칠것 같아. 자, 결혼식 후 당황스러운 남편 월드컵 최종 우승은 꼴초 꼴초 남편입니다. 일단 남편! 희쁨이 기준이고 저희는 당황스러운이라기보다 싫은 남편으로 좀 그쵸. 편향해서 판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랭킹 좀 봅시다. 좋아요. 1등 작은 남편. 어떡해. 진짜? 당황스러운 거는 솔직히 이게 가장 크기는 뭐, 하지. 싫은 그치. 거 우리는 좀 싫은 걸로 봤고 맞아, 맞아. 황당한 거는 작은 남편이지, 그지? 맞아. 의외로 화나면 소리 지르는 남편이 오. 2등이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약간 연애만 하다가 아. 연애해서 화내는 장면을 못 보다가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결혼했는데 애가 막 화를 내. 소리를 질러.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그러게. 있겠다. 우리는 볼거못 보고 다 봐가지고 괜찮은데, 그치?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좀 랭킹이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싫은 남편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니까. 황당한 남편.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와, 이것도 황당하지. 싸우고 다니는 남편도 그치, 황당하네. 그치. 당황스럽다. 이렇게 랭킹을 보니까 또좀 이해가 납득이 가네요. 되는데. 좋습니다. 잘 봤고요. 자, 이제 같은 맥락에 2부가 있습니다. 2부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뭔 내용이었지? 결혼 후 당황스러운 남편 월드컵에 이어서 아내 월드컵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인사해. 끝이야? 녹화 종료.